사랑하용은 영화에서 이렇게 막 영화에서 하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사랑하용은 아까 얘기했잖아. 아, 언니가 하자 했어. 난 몰라. 그런 줄 알아. 그럼 이렇게 하지. 1년에 10명 만난 사람은 너무 가볍게 사람을 만날 것 같은 느낌? 마치 윤호의 대학생활처럼? 잠시만! 아 잠시만 파이! 언니가 먼저 키스했잖아! 윤아! 내 친구 빤스가? 친구 빤스는 근데 어떻게 이름이 써져 있었어! 어 여기 귀가 여기 귀에 색칠한 게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제인의 윤호를 맡고 있는 오윤, 제인을 맡고 있는 하은재입니다. 오늘 바깥으로 데이트를 나왔는데요. 도자기 공방에 와서 도자기를 만들 겁니다. 팬분들이 둘이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도자기 처음 만들어 봐요. 저도 처음 만들어 봐요. 처음에 윤호와 함께. 가보자고! 가보자고! 우와. 냥냥. 아, 예쁘다. 귀여운 게 너무 많아. 물레 체험 해본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죠. 그, 사랑하용은 영화에서 이렇게 막. 영화에서 슝. 하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거 만들까? 종류가 너무 많아. 저는 아까부터 이 친구가 눈에 보였는데요. 이거 누구 닮지 않았어요? 누구 닮은 거 같지? 글쎄. 냥냥냥. 아이냥냥. 누구지?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우리 언니 그릴 거예요. 나도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 홀리는 여우 같은 거 있잖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그 여우들이 막 살랑거리면서 애교 부리고 그런 여우를 닮은 것 같아서 여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윤이 닮은 여우. 여기서 여우를 그리시고 저는 언니를 그릴 겁니다. 아주 재밌겠군요. 응? 엥? 엥? 아? 언니 옷 입을 줄 몰라요? 응? 입혀줄까요? 아, 됐다. 내가 묶어줄게. 꽃 묶어줄 사람. 나 리본 잘 묶고. 나한테 길이가 이 정도면 언니한테 원피스. 나도 묶어줘. 오, 살짝. 허리가 한 줌. 신호가 왜 무릎이 덥지? 어라라, 난 허벅지인데. 그러게, 내게 좀 더 길게 나왔나 봐. 겠냐고.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 하? 우와! 느낌이 어때요? 갯벌에 빨려 들어가. 맞아,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엄청 넓어져. 내 얼굴이 그렇게 넓나요? 밥그릇이니까요. 알았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깨비 같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나도 사랑스럽게 언니를 바라봐서 언니 볼살을 만들 거야. 그래, 좋아. 이거 둘리 아닌가요? 아, 잠깐, 알았어. V라인. 이거 루피잖아. 그러게, 루피 같다. 살짝 넓힐게. 이렇게. 어때? 귀 같지 않아? 귀가? 나만 믿어. 결과물은 여우 귀가 귀가 누가... 됐다 됐다. 여우 같지 않아? 어 여우 같지? 어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 저는 우선 희학을 했습니다. 발끄를 약했고요. 감사합니다.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그때 고민하고 있었잖아. 할까 언니가 말까. 인생에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다라고 해서 맞아. 쿨하게 1년 휴학을 했습니다. 1년이나? 예. 와. 고등학교 때도 공연하느라 바빴고 대학교 때도 공연하느라 바빴고 일하느라 병행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좀 활동적인 거를 해보고 싶어서. 나 쳐보고 싶어. 되게 어렵지 않아 스텝이? 너무 재밌고 운동도 잘 되는 것 같고 나중에 같이 배워서 같이 한번 해보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집에 자주 있습니다. 언니! 아, 나도 그만하려고. 언니가 그만하면 아 집에 자주 있는데 가장 최근에 많이 가는 곳은 헬스장? 제가 팔 근육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아, 너무, 너무. 이렇게. 우와! 갈라져요! 보면은, 제 광배도 좋고, 등이 좋거든요.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름난 종이 인형이거든요. 만난 다음에 한강공원. 물 보러 갑니다. 저 불러주세요. 언니, 나만 빼고 여기저기 맛집 다니잖아. 맛집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부럽다, 저 잘 불러주세요. 먹어서. 산책하러 갈게요. 알았어. 연락할게요. 잠깐만, 나 좀 봐볼래. 예, 언니. 아, 윤희 얼굴이 어려운 게. 예. 뭔가 이렇게 눈이 올라가 있는데 성난 인상이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눈썹을 그렸는데. 응. 우리 언니 웃어볼까? 입 벌리고 웃어볼까? 아, 하고 웃어볼까? 아. 옳지. 10년 만난 전애인 한 명 있는 애인. 1년간 애인 10명 만난 애인. 10년간 한 명. 나도. 어떤 사람과 쭉 인연을 이어간다는 그런 지구력이나 인내심에 맞춰간다는 과정을 이미 겪은 사람이니까 저랑도 잘 맞지 않을까요? 언니는? 1년에 10명 만난 사람은 너무 가볍게 사람을 만날 것 같은 느낌? 내가 11명째가 될 것 같긴 해. 마치 윤호의 대학생활처럼? 잠시만! 아 잠시만 타임! 그래서 제인이가 윤호를 믿지 못했던 거잖아. 윤호는 이제 언니밖에 없는걸? 걔 이제 붙잡혔어. 이제 걔 어디 볼까? 그런 줄 알아. 밑줄까지 잡혔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스킨십만 하는 연애? 스킨십 없이 말만 하는 연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면서 형성하는 그런 라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윤호 제인도 말없이 스킨십만 했다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치, 윤호 제인처럼. 맞아, 윤호가 또 그랬지. 언니가 먼저 키스했잖아. 제인이처럼 먼저 말없이 키스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먼저 말을 하셔야죠. 먼저 끼부린 건 말하면서 다음 질문 주세요. 미워. 엄마 친구랑 연애하기, 친구 엄마랑 연애하기. 어? 잠시만, 내에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엄마 친구, 친구 어머니? 엄마의 친구를 선택. 나는 친구 어머니. 아 진짜로? 왜 언니는 왜? 친구의 어머니랑 만약에 잘 되면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릴 수 있잖아. 약간 족보가 족보가 꼬여버리고 엄마의 친구는 족보는 꼬이지 않으니까. 저는 왜 친구 어머니를 했냐면 엄마 친구면 저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봤다. 최소한 3개월에서 반년은 날 봤다는 뜻인데 어머니한테 엄마 나 엄마 친구랑 사귄다? 아, 내 친구 어머니랑 사귀면 솔직히 친구는 남이잖아. 아, 그렇구나. 엄마는 내 엄마란 말이야. 눈물을 꽉 참고 친구의 새로운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얘가 일로 갔어야 됐는데. 언니 저 빵글빵글한 홍조를 그려야겠군요. 어쩔 수 없어요. 어때? 사람 뭐야? 헐. 언니 같아?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를 금방 그리지? 언니니까 그랬지. 제가 어머니 보자. 응, 맞아. 갈색이랑 섞어야 돼. 걔 뭐라고 욕심난다. 그치. 잘하고 싶어. 잘할 거야. 정말 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환승이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잠수는 너무 답답하고 이유도 모르고 나를 완전히 그치,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치. 그런 느낌? 윤호가 살짝 또 잠수 이별 느낌이 잠깐만요 이었던 것 같은 게 윤호는 계속 물어봤잖아. 근데 잠수를 한 건 제인이 아니었어? 잠수는 아니었지. 윤호한테는 이별이 아니었어. 하지만 제인이는 이별이었어. 이미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아 얘가? 아 윤호 입장에서 키스가 어떻게 사귀는 거죠? 키스도 기억도 안 났잖아요. 고양이상대 강아지상. 강아지상이 좋아요. 마이티즈, 리트리버, 강아지상이 좋아요. 저 굳이 고르자면 강아지상인데 강아지와 고양이의 가운데를 여우 개과임. 여우 맞아. 근데 여우인데 막 완전 여우인 여우 아니고 개냥이 여우 있잖아. 여우들이 막 사랑거리면서 애교 부리고 막 그런 여우를 닮은 것 같아서. 백불 집에 내 애인. 이거 왜 안 나오나 했다. 애인 집에 내 백불석. 유나. 내 친구 빤스가? 친구 빤스는 근데 어떻게 이름이 써져 있었어. 이름이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하는데 친구 속옷을? 친구 속옷을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름이 적혀 있어. 우리가 다 군대 갔나 보지. 연인의 집에 친구 속옷이 있는 게 더 싫어? 더 싫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연인 집이면 나도 그치, 같이 공유하는 그치. 공간이었을 그치. 텐데 친구 집은 친구의 공간이고 연인 집은 같이 추억을 함께한 시간도 있을 텐데 거기에 제 3자가 특히나 내 친구가 이름 쓴 팬티를? 그러니까 두고? 일부러 두고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름을 써야 나도 언니랑 똑같아요. 나한테 집은 소중하고 언니 말처럼 우리 둘만의 공간일 수도 있는데 친구네 집에 내 애인의 속옷이 있어. 초대를 간 거겠죠? 그 뭔가 좀 오. 감형할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쿵쿵하고 찾아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갑자기 뭐 뭘 엎었어. 가라만 입어야만 했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인 집에 내 친구의 팬티가? 그거는 빼박.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런 짓 하지, 하지 마세요.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름도 쓰지 마, 속옷에. 속옷 있으세요? 아니, 없어. 있겠냐고. 와, 이 밸런스 게임 진짜 다 대박이다.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도 있잖아요. 있어요? 아까 친구 팬티가? 윤희가 해당되는 게 몇 개 있었으니까. 윤희가 아니라 윤호가. 댓글에 좀 적어주세요. 진짜요? 윤호가요? 난 제인도 살짝 있다고 생각해요. 제인은 피해자예요. 잠수 이별은 제인이죠. 난 계속 찾아갔어. 뭐가 먼저 잠수 이별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남은 이별을 한 적도 없다니까. 이 진짜 봐도 돼요 언니? 응. 바나바람빠 바나나. 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지? 어 귀여운데? 어 여기 귀가 어. 여기 귀에 색칠한 게 너무 예쁘다. 나도 봐볼래. 우와 우와. 괜찮아? 내 눈 이렇게 크고 맑단 예, 말이야? 예, 정말? 예. 마음에 들어. 하트도 두 개 그렸어. 어때? 마음에 들어? 네. 그러니까 눈웃음 지을 때 약간 나 눈 감고 웃는 게 약간 습관이라. 그리고 입꼬리도 살짝 이렇게 올라가서 나를 이렇게 봐줬구나. 아! 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영상 댓글에 나를 싫어했던 X에게 윤호제인 후기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저희가 만든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윤호제인도 보러 와주세요. 여기저기 한 번 더 정주행 보러 와주세요. 안녕. 잠깐만 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잠깐만 뒤로 가봐. 뭐지 그 불길한 모습은? 뒤로 가봐봐. 의자를 아닌 내가 의자를 의자를 잠깐만요. 사랑과 영혼 아까 얘기했잖아. 아, 이 떡밥이 여기서 이렇게 불린다고? 돌려보자. 아, 물, 물, 물. 잠깐만. 아, 물? 스펀지, 스펀지. 언니가 하자 했어. 난 몰라. 그런 줄 알아? 오, 폼이 바로 나오는데? 물레 돌린다? 이제 날 도와줘야지. 엄지손톱으로. 오, 맞아, 맞아. 이거야.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야. 눈 마주치지 마. 눈 피하지 마. 아, 눈 피하니까 이게 아, 자, 안 예뻐지잖아. 여우기를 약간 좀 넓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예쁘지 않았을까? 여우기는 뾰족하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지. 어, 나 아까 이거 봤어요. 저 아까 어때? 이거 봤어요. 근데 아까랑 똑같아. 이거는 도깨비뿔. 이렇게 어, 나 이것도 아까 봤어요. 그 막 대충 그린 그 팝아트? 어, 팝아트 같은 느낌? 느낌. 역시 이렇게 하면 하트다? 이게? 이거 누가 만들었어? 어, 막 이렇게 하트잖아. 아, 맞네. 하트네. 영혼 어디 갔어? 사랑과 영혼이라서 사랑도 없고 영혼도 없잖아. 나 진짜 못한다. 이게 뭐야? 자 그래서 아무튼 하트 하트다 우리 하트 하트다 짠 짠.